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등 어느덧 우리 곁에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 주말에도 가을의 감성을 더해줄 산사 음악회와 함께 동양적인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햄릿과 오셀로 공연, 그리고 유럽 지중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정의진 기자입니다. 구슬픈 가락위, 햄릿으로, 때론 오필리어로, 그리고 아버지의 원혼으로 분한 배우가 홀로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.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이 중국 전통 1인극 공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뒤를 이어 2막에선 또 다른 비극희곡 오셀로가 조선 말기 기생의 눈으로 재해석됩니다. 哈姆雷特会跟潘索利一起来做表演，我觉得这是一个非常难得的文化之间交流的一个机会。我非常期待韩国观众会对我演绎的哈姆雷特有更多的感受。 20세기 초 남부 프랑스 농가의 생활상을 묘사한 그림과 농기구, 영화와 현실을 이어주는 마법의 지팡이까지 지중해의 과거와 아시아의 현대 미술이 만났습니다. 22명의 현대미술 작가들하고 그 유럽의 지중해 문명을 보관하고 있는 소장품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작업을 구상하고 제작을 한 먹의 농담으로 자연을 담아낸 수묵화의 향연도 펼쳐집니다. 수묵의 전통은 살리되 재해석에 미를 더한 한종 작가 20여 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단풍이 절정을 이룬 주말 곡성 태안사에선 국악과 발아춤 공연 등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립니다. KBC 정혜진입니다.